번째 슬라이드에 이 제목이 무효표는 1번표로 이동시키는 기술. 이게 이번에 많이 나왔죠. 지금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아무 기표도 없는데 지난 4.15 총선 때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기표도 없는데 1번 이재명 쪽으로 캐비넷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장 캐비넷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이렇게 기표가 이렇게 100장으로 묶여버리면 이미 확인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것은 이제 일단 프로그램 같은 것이 세팅돼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이게 영상을 플레이 시켜 보시면요. 눌러 보시면 동영상이라서 돌아가거든요. 예. 보시면 실제로 깜짝 놀랍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는데 예. 밑에 보시면 예.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 여기부터 이제 3구 대선 부정선거 점검물들을 한번 정리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선거 통계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이제 문제 일종의 주요 기원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예. 예,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 통계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과는 발표는 했지만 당선자를 발표했지만 들여다보면 순 흥태리입니다. 표가 남기도 하고요. 분실도 하고 심지어 그냥 이렇게 다 집계를 해보면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 중앙선관위의 모든 표를 모아서 이렇게 집계를 하셔가지고 통계를 이렇게 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집계하면 사전투표는 52.57%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그리고 당일투표에서는 39.08%만 지지한다. 너무나 큰 차이죠. 너무나 큰 차이인데 사전투표는 필리핀 사람들이 당일투표는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격차만 보더라도 이건 외국인이 투표한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당일 득표율과 사전 투표율의 차이인 거죠. 예, 예. 6.23%. 예. 윤석열 후보는 -5.21%인 거죠. 예. 자, 아까 보더라도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이게 같은 한국인이 맞냐 이거죠. 예. 이게 한국인들이 같은 한국인들이 사전투표에 간 한국인과 당일투표에 간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이냐 이거죠. 전혀 표심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사전투표는 진보 좌파들이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보 좌파들이 사전투표 하러 가나 당일투표 하나 이 표는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가서 투표하면 두 표가 된다면 뭐 만약에 사전투표에 가서 두 표가 된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간다고 해서 두 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전투표를 하면 진보 좌파는 10만 원을 받는다. 1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자, 이제 오근호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현대과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통계학. 통계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런 모집단을 이렇게 유권자들이 한 3천만 명 정도 해당하죠. 거기서 이제 거의 이번에는 뭐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당일투표에도 절반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표본 집단 1, 표본 집단 2라고 합니다. 그 표본 수가 거의 뭐 천만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대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표본 수기 때문에 같은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 집단 1과 표본 집단 2는 표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계적 특성은 거의 유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대수의 법칙 혹은 law of large numbers를 해가지고 통계학을 떠받치는 기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집단 1은 사전투표 그룹이고 표본 집단 2는 당일투표 그룹인데 이렇게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0%대로 압승을 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대로 압승을 하고 그냥 이거 하나 선거 데이터에서 나온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보면 그냥 바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조작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선거 데이터인 거죠. 그 범죄자들이 아무리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노력을 하시더라도 데이터에 남겨진 그런 흔적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오근호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슬라이드 한 장만 갖고 그냥 서울시의 한 구나 동 그냥 투표함 까면은 뭐 찬란한 그런 조작 증거물들이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처럼 나오겠죠. 이런 짓을 국민들이 개나 돼지로 여기지 않으면은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냐. 4.15 총선에 그렇게 그냥 규명을 해가지고 많은 증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그냥 개가 되고 저 옥 대표님이 돼지가 되고 오늘 시청자들이 염소가 되는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도 이제 뻔뻔히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어쨌든 변명을 합니다. 예, 좌파나 뭐 어쨌든 예,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변명을 하시는데 진보 좌파들에게는 이게 유인 효과가 있었다. 사전투표를 이렇게 붐비지 않은 그 상황에서 미리 하고자 하는 유인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아 그러면 진보 좌파만 그런 조건을 주어졌으면 예,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전혀 말도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네. 몰려가든 몰려가진 네. 않든 간에 표본의 수가 1000만 정도가 되면은 네. 각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은 표본 오차 1에서 3% 네. 정도를 넘지 못하고 3%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몇천만 정도가 되게 되면 대개 1% 내외 예, 그런 거를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뭐 10%대 이렇게 나오는데 합체가 20% 나오는데 대한민국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들이 뭐 하냐 이야기 이런 걸 보고 이야기를 좀 해라는 거 아니에요. 다 썩을 문드러질 사람들이에요. 예?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냐 이야기 자기 새끼들이 살 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 통계학과 교수님들 중에 새로운 이론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을 뛰어넘는 새로운 에, 노벨상을 받으실 이론들을 만드시는 아니 지식인들이 3구 대선에 이렇게 허황된 범죄자들이 남긴 통계적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지 어? 나라가 다 함께 사는 건데 그냥 너는 알아서 열심히 뛰고 있냐 우리는 그냥 뭐 잘 되면 그냥 과실만 누리겠다 에라이 그냥 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대한민국 희망적이다 천반에 있죠. 나라의 정의가 무너졌는데 뭐가 희망적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참새처럼 살았어야 배운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뭐 거짓말 안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학자적 양식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조작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 후보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구체적인 부정선거 사례가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앞에 이야기하는 이거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3구 대선을 뭐로 보는 거 하니까 독수리 시각에서 본 겁니다. 거시적 시각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3구 대선은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새 시각으로 가는 겁니다. 미시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부정선거 사례 네, 1. 이거 송파구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관찰하고 하신 이렇게 참관하신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내 오셨는데요. 관외 투표함이 17개라고 했는데 송파구에 함이 하나 3개가 더 있었습니다. 저 함은 무엇이지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신 분들인데요. 대단하네. 그래서 함이 투표함이 뭐 쓰레기통을 세 개를 들어갔다 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분명히 그 투표함 옆에 함이 세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홉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투표함 수는 17개라고 이미 자신들이 이미 전산으로 출력을 해놨습니다. 함은 17개. 그런데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 함 옆에 저 한쪽 편에
3개가 더 있습니다. 플라스틱 함이. 그래서 저 안에 뭐가 담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저것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뭐 국제사회에서 부정선거 때 가장 전통적으로 잘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가짜 투표지를 넣은 투표함 자체를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사진 자료 특히 또 여기에서 17개다. 사진 자료가 이거다. 그러면 뭐 이게 소위 가짜 투표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저 안에 저희가 이렇게 원거리에서 봐서 저 안에 뭐가 담겼었는지는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관찰한 걸 보면 이 사전투표가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사전투표 참관인들의 수행 숫자와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났습니다. 사전투표 참관인들의 센 숫자 그리고 예, 투표록의 숫자는 200표에서 300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어디서 발생했느냐. 결국은 쑤셔 넣었는데 저렇게 관외 투표함, 함이 세 개로 더 몰래 들어온 이런 정황 이런 것들이 그 증거들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아주 네. 중요한 그런 증거물들이네. 예, 자, 그래서 예. 11페이지에 영상을 돌려보시면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예, 11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예. 영상이 나오거든요. 예. 예, 잠깐 예, 11페이지 예, 돌아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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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영상이 저 끝에 있네 세 개가. 예, 예. 그 보면 우리 시민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관찰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함을 저렇게 저 함은 쓰레기통도 아니고 뭐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여기네 여기 여기 예. 여기 세 개. 예. 예. 결국은 이거는 발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 국민의힘 관계자들 이거 좀 같이 보세요. 좀 바쁘더라도 예. 공병호 TV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거소선상 투표지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는 대개 어떤 겁니까? 이 거소선상 투표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생소해 가지고 잘 몰라서 부정선거 의혹을 살 수가 있는데요. 15쪽을 보면 이게 예. 지금 거소와 선상 투표지를 깐 것이거든요. 투표함을 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16페이지를 보면 이 16페이지는 팩스로 들어온 겁니다. 팩스로. 예. 그러니까 떠 있는 배에서 원양어선에서 투표를 해서 팩스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맞긴 맞습니다.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손으로 동그라미 하고 팩스로 들어오고 이런 모양이 맞긴 맞는데 이 17쪽을 보면 정말 의아한 게 있습니다. 거소선상은 결국 손으로 동그라미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선상 투표를 했는데 그냥 아무데도 표시하지 않은 투표지가 들어옵니다. 예, 이게 무효표가 들어오는 거죠. 무효표가. 이런 걸 보면 거소선상 투표가 그 특히 선상 투표가 얼마나 부정한 짓이 많이 벌어졌을 수 있다. 가만 계시고 그러면은 네. 이제 그 항해 중인 그런 그 승무원이 만일 보내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서 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표기를 예, 표기를 예. 안 하고 보낼 리가 없잖아요. 예. 반드시 표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표기를 해가지고 팩시밀리를 보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선상투표도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은 표시가 예. 있네요. 예, 이것은 이제 그 거소투표라고 해가지고 거소투표도 기표구가 아니라 볼펜으로 그려도 됩니다. 예, 그려도 되는데 주로 이제 거소투표는 환자들인데 이것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거소선상이 거의 뭐 환자들이다 보니까 대리 투표를 해버릴 수도 있다.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근데 팩스로 전송하는 선상 투표가 그게 없는 거죠.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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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표 이 보시면 예. 표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것을 이렇게 팩스로 보내는 이런 뭐 기권을 하려면 그냥 기권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표를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선상투표도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소투표는 기표기 없이 볼펜으로 기표가 가능한 건데 그건 뭐 정상입니까? 예, 이거는 뭐 혹시나 이제 보신 분들이 뭐 사람 인자 기표구로만 찍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거소투표를 보니까 볼펜으로 그려서 생경하시긴 하긴 한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라서 뭐 그렇게 부정선거를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소선상은 뭐 표수가 좀 작지만 아무리 표수가 작아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참 문제네요. 그러니까 거소선상이 저는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일단은 참정권 참여는 좋지만 이것은 그냥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그래서 이 선거가 아무리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공정한 조작 선거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배제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일단 참정권 지금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요. 거소선상 경우처럼 참정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면 예. 그거는 우선순위로 보면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냥. 예. 그게 제외국민투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무진장 만지니까 어떻게 대구 시민들은 외국에만 가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되는지 뭐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짓을 하고도 그냥 아무 들키지 않겠다고 생각하니 참 국민들을 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좀 모멸감을 많이 느껴요.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3번이 의정부의 사전투표지 두 장 초과네요. 이것도 중요하네요. 예, 예, 예. 지금 이미 통계에 중앙선관위 통계에 투표지가 남는다고 기록된 그 선거구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한데 지금 뭐 일단 투표록 하고 그다음에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사진으로 입수한 것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는 거고요. 이미 두 장이 초과된다. 뭐 이렇게 뭐 다섯 장이 초과된다. 이거는 뭐 애교라서 이 위증감제거든요. 예. 투표 인수가 천 명인데 투표지가 1,002장 두 장이 나오면 가만 계시보시죠. 이제 지금 네. 23번을 보는데 이 네. 개표 상황표라는 것은 두 개표 절차가 끝난 최종적인 그런 상태를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투표와 선거인수가 4,600명이고 선거인수란 것은 다르게 하면 투표자 수죠. 예, 예. 그다음에 2번이 투표 용지 교부소 기표되기 이전에 이제 사전 투표소에서 발부한 것이 4,600장인데 예. 그런데 투표가 개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4,602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마이너스 두 장이 생긴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사전투표에서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이너스 두 장을 해가지고 네. 교정을 한 거죠. 예, 예. 투표자 두 장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두 장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야기네요. 예, 예. 그래서 투표지가 두 장 남는다는 이야기는 이 투표지 두 장은 도적질한 표다. 그런데 두 장만 이렇게 남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천 두 장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4.15 총선에서 보면은 시스템 전문가 K씨가 분석한 것을 보면은 제외국민투표에는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한 표 플러스 두 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제외국민투표가 많지도 않은데 숫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뭐 빼고 더하기 별짓을 다한 게 다 밝혀졌거든요. 그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전산 조작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사이에 뭔가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의심할 예, 예.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그래서 투표록이 촬영이 됐는데요. 예, 이것도 뭐 촬영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나 그 선관위가 방해를 했죠. 선관위가 그게 몇 번입니까? 24번. 25쪽을 보시면요. 25쪽. 25쪽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투표록이 작성을 해서 끼워 맞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시 개표 설치 수를 아예 그냥 비워놨습니다. 공백이구나. 비워놨다가 나중에 공백으로 해놨다가 자신들이 적당하게 맞추려고 저렇게 해놓은 거죠. 예. 그게 그리고 다 작성해서 확진자도 다 명, 유정상용 명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숫자만 딱 집어넣게끔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지금 이게 개표소에서 발견된 겁니다. 개표소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투표소에서 이미 기록이 돼서 와야 되는데. 투표소에 와서 끼어 맞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집어넣고 끼어 맞추고 있는 거죠. 개표수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얼마 전에 하면 되겠지라는 님이 공개한 그런 네.
전남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뭐 그냥 개표 사무원이 그냥 사천표를 그냥 올리는 과정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드셈을 못해도 너무 심하게 못하는 거죠. 사천표를 쓰고 있던데. 그럼 전라도가 그 정도면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그런 일이 있었을 건데 이게 부실 뭐, 관리냐 이야기. 저는 그분이 너무나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싶어서 일단 8,000표를 올려놓고 뭐 자기가 잡혀가더라도 8,000표를 쓰고 싶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저는 그거는 그 사람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게 짓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죠. 요거는 아예 개표소에서 자신들이 끼워 맞추려고 아예 공란을 만들어서 왔다. 이거는 우리 국민을 조롱하는 거죠. 이게 다 비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임시 기표소 운영 관련 참관 안내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포기한 것으로 봄. 희망자가 예. 없을 경우 선관위가 이명 임의로 정해야 됨. 예. 요거 진짜 이게 그 26쪽인데요. 예. 이 기록 내용을 보면 이것은 대한민국 제20대 선거가 선거 무효라는 사실을 명확합니다. 26쪽인데요. 이 중앙선관위가 그 확진자 투표에 그 한 표를 나눠줬습니다. 한 표씩 기표된 투표지를. 그런데 자신들이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창관이 창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투표를 이렇게 보시면 임시 기표소 운영 관련해서 창관 안내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포기하면 선관위가 강제로 두 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대. 무조건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참관인이 없는 투표나 기표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거에서 지금까지 뭐 대법원이 아니라 하급심 다른 선거에서 뭐 그러니까 뭐 농협 뭐 이런 농협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에서도 참관인이 없는 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판판이 다 선거 무효 처리했습니다. 이게 법원들의 그 판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버젓이 희망자가 없어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창관위를 두지 않았다라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법을 위반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제20대 대선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딱 들으니까 오래전에 봤던 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짧은 시간 동안 참관인이 없이 치러졌는데 그냥 그거를 무효선을 하고 다시 재선거를 하더구먼요. 예, 예. 그러니까 참 이 합법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 절차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회가 부족하고 부실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참 걱정이 되죠. 뭐 윤석열 당선이 당선돼서 환호하는 건 좋은데 사회가 이런 식으로 그냥 법을 그냥 함부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법을 안 지키고 이런 상태를 누구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네. 자, 27번은 확진자 임시기표소 운영 중 지침 변경으로 내부 투표소로 이동하라는 과정에서 재발급된 투표용지 임의 분실에 따라 훼손된 투표용지 차이 나게 되었음.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게 이제 투표록에 기록된 건데요. 자신들이 투표지를 분실했다 이겁니다. 분실하고 훼손된 투표용지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재발급됐으니까 이것을 그 하나 두 장 중에 한 두 장을 더 재발급했으니까 앞에가 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재발급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훼손된 투표용지에다가 그 안 쓰는 투표지 두 장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 훼손된 투표용지에도 두 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버린 투표지 두 장이 없다. 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치를 뭔가 능력 자체가 없고 조작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 이 그 확진자 투표에서 전국에서 창관인 없이 뭐 우리 시민들이 다 봤습니다. 창관인 없이 그냥 투표 사무원이 표를 주고 뭐 찍어라 소쿠리에 담아라 요렇게만 했지 창관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죠. 이게 본 적이 없는데 창관인이 선 적이 없는데 우리 창관인이 참여한 적도 없는데 자신들은 버젓이 거짓말로 참여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관인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법을 합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도 보니까 그 교부된 투표지 용지는 5,949장인데 개표를 마치니까 5,951장이 돼가지고 또 표가 두 장이 남았네요. 예, 여기도 다른 동인데요. 다른 동인데 여전히 표가 막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 그 이짝 동네가 전부 다 부정선거 표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지 이것을 무슨 뭐 이렇게 표가 한두 장 실수로 남았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에서는 상당히 그 비중 있게 다룬 것이 투표지 위정감죄지 않습니까? 예. 투표지 위증감죄를 아마 제가 저질렀으면 아마 당장 체포를 할 겁니다. 제가 한 장을 몰래 집어넣었다면 당장 검찰이 그 영장을 발부해서 저희 집을 뚫고 저를 수갑을 채워서 잡아 넣을 건데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해놓고 아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4.15 총선 때도 부지기수 이런 짓을 해놓고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참 윤석열 당선인이 뭐 경제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외교가 어떻고 뭐 다 중요하죠. 선거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정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참 타협하는 순간 그냥 내가 볼 땐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래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저는 뭐 한 번은 꼭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3.15 그 이기붕의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기붕 일가가 몰살했습니다. 몰살했고 그리고 결국은 4.15 4.19 어그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4.19 어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현재로 보면은 뭐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했던 원죄가 있고 이번에 사전투표 동료의 그런 권영세나 김기현이나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동참하는 걸 보고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을 설득해가지고 마지막 번에 사전투표 동료라는 그런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타협할 대상, 거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선거 이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확립을 맡겨둘 수 없을 것이다. 예, 국민들이 결국은 결집해가지고 나서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데모 안 하면은 이 문제 그 사람들이 해결 못한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 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아주 특수한 그런 종족들 같아요.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사람들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뭐 놀아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여전히 그래도 한 20, 30%는 북한의 그 남침이 아니라 우리가 북침을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뭐 20, 30%는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건 부정선거 문제만큼은 지금 이미 드러난 사실 증거를 가지고 따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인계점은 여기 아이해피님이 우째야 됩니까? 참 우째야 되기는 우째야 되기는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딴 게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겁내는 게 숫자잖아 숫자. 예? 사람들이 백만 천만 모이면 그냥 그때부터 겁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거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선거 이후에 그냥 다 입 다무는 거 보세요. 기가 찬 이야기죠. 3구 대선 끝나고 한두 명도 처벌 안 받고요. 4.15 총선 끝나고 억울하게 선거 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고발해서 처벌받고 감옥에 가고 지금 3월 10일 인천 부평 그 삼산체육관에서 투표함을 보호하려고 했던 시민들이 고발됐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예. 예. 이게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죠.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 도둑놈한테 몽둥이 맞는 이런 꼴인 거죠. 사전투표 거부하고 당일투표 독려했다고 이제 선거자유방해죄 이렇게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까놓고 보면 뭡니까? 엄청나게 사전투표를 조작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 뻔뻔스러운데요. 저는 이런 뻔뻔스러운 제약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으로 맞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절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그냥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결 못할 겁니다. 결국은 타협하고 거래할 거라고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 순간 내가 볼 때는 뭐 모든 게 바닥이 이제 바닥치겠죠. 왜 그런 생각하는 거 하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이 그 며칠 전에 재외국민투표에 이상한 결과가 나온 조선일보의 노석조 기자 밑에 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그냥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민심이단 말이죠. 너희들이 그냥 덮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기 아마 내 생각에는 코로나 없었으면 지금 광화문이 미어 터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아이고 나 그 참.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네 번째 사례가 이게 또 심각하죠. 투표지 수가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또 발생한 겁니다. 예, 이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안성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치르는데요. 근데 선거 인수는 안성시가 정하는 겁니다. 안성시가 분명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제외 선거인만 차이가 있습니다. 제외 선거인.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거소 선상이든 뭐 어떤 뭐 우편 투표든 간에 어쨌든 신고를 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하게 되지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국회의원 보시죠. 선거와 예. 대통령 선거에 이번 결과를 보면 선거 인수부터가 뭐 제로 표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예. 표도 이미 안 맞고 아구도 안 맞고요. 선거 인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7쪽에 요약을 해놨는데요. 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빼면 116명입니다. 이게 안성 사례죠. 안성 보궐선거하고. 예. 그러면 이 116명이면 이게 116명이 제외투표자 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그래서 제외국민들이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611명 차이가 나야 되는데 116명 차이가 납니다. 이게 계산이 안 맞다는 거죠. 전혀 계산이 안 맞아서. 자, 한번 뭐 정리할게요. 네. 제외국민들은 보궐선거 국회의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투표수하고 국회의원 투표수가 정확하게 제외국민 투표수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611명이 나와 있는데 116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숫자는 비슷하게 생긴데 거꾸로 하면 116에 거꾸로 하면 611이네요. 실수로 아마 이렇게 아니 그런데 투표장에 가면은 투표장에 가면 신분증 내고 신분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용 투표용지 한 장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용 투표용지 하나 하고 그다음 기표소 들어가서 기표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각각의 투표함에 나와서 투표 창간인 보는 앞에서 한쪽에 넣고 한쪽에 넣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런데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더 웃기는 건 투표자 수가 아니라 선거인 명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성시가 만든 선거인이라고 만든 숫자가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투표하기도 전에 선거인 책자부터가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면 이게 도대체가 선관위는 도대체 선거를 하는 집단이냐 아니면 조작을 하는 집단이냐 이것에 대해서 빨리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뭐, 종로구도 보니까 그렇고, 서초구도 그렇고, 청주시 상당구도 이번에 보궐선거 치러졌는데 다 대통령 수하고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개표 결과를 보면 더 기가 막히고요. 지금 이거는 선거의 명부수니까, 안성시가 만든 숫자거든요. 선거의 명부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책자로 만든 숫자인데 투표하기도 전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갖고 이제 그 저 예상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전자선거인 명부가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명부를 막 조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뭐 선거가 가끔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시군구 선관위가 있고요, 읍면동 선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 선관위 그분들이 사무원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이 담당 선거 담당 공무원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부 그분들을 동사무소로 다시 보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진짜 선관위는 위원회로만 남아야 되는 거죠. 위원회로만. 예, 사무를 아예 사무를 사무총장부터 싹 잘라야 되는 거죠. 예, 싹 자르고. 외국은 다 위원회 같은 거로 유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지금 말씀인데 이렇게 상설 조직을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이게 다 세금이잖아. 그죠? 예, 예. 참 국가가 이렇게 쇠가빠지 벌어가지고 우리나라 예산이 뭐 독일 예산보다 수십 퍼센트가 많더구먼요. 독일 예산이 한 350조인가 400조로 기억하는데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니까 엄청난 거죠. 결국 걷어서 참 걷어서 국민들 못 살게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9편의 이제 안동시 사례입니다. 안동시. 예, 저 이 안동시 사례 제보를 받고 나서 저도 이게 뭔가 이렇게 저도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특별히 그 안동시가 이재명의 고향이라서 아예 우리 안동 시민들이 몰표를 줬나 생각했더니만 전혀 그게 아니고요. 앞에는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1번, 2번 이렇게 교차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30초간, 30초간이 계속 1번표가 나옵니다. 아, 그게 안동시 사례였구나. 예, 예.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게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플레이해 보시면요. 30초간 1번표가 쫙 나오는데 20초까지 1번표 나오는 걸 봤는데 예, 그래서 플레이해 보시면 영상을 플레이해 보면 개표 그 표를 무작위로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네. 야, 30표 네. 대단하네요. 예. 예술은 예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에서 100표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70에서 100표가 쭉 이렇게 1번표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1분표 뭐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네. 개표소에서 이미 개표된 표를 갖다가 재검표하는 것도 아니고 개표소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임의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네, 계속 이제 1번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개표소입니다. 개표소. 그리고 누군가가 뭐 1번표만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투표함에 집어넣은 것도 분리기 안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쓸어 담아와서 가져와 넣었는데 결국은 저는 이건 쑤셔 넣기. 다량 쑤셔 넣어가지고 저런 현상이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대단하네요. 모두 1번이구나. 예. 참 이거를 선거라고. 예. 예. 처음에는 1번, 2번 뭐 이렇게 그런 랜덤하게 나오더니만 갑자기 예. 1번만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에휴, 나쁜 사람들. 지금 이 장면을 본 사람들도 어리둥절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유심히 관찰해서 찍은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 지금 41번하고 40번하고 동영상이 다릅니까? 아니, 같은 영상입니다. 편집본이고 무편집본이고 왜냐하면 이 좌파들이 조작했다라고 이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예, 아주 무편집본도 같이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대개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된 겁니까? 전산 조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실물 투표지가 투입된 거죠? 결국은 이 사전투표 당일 투표에 뭉탱이표, 뭉탱이표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사전선거의 치명적인 이렇게 이 범죄 그 개구멍이라고죠, 소위 구멍은 결국은 몇 명이 투표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모르게 만들고 투표자 수를 모르게 만들고. 예, 예, 그래서 지금 200에서 한 500표를 부풀려 놓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방식으로 오근호 대표님 말씀을 하면은 이제 전산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필요할 만큼의 그런 유령 투표자 수를 확보해서 여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만큼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쑤셔 넣는 그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이 4.15 총선과 3.9 도지선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주로 이제 유령 투표인데요. 결국은 빅데이터 전문가께서 수년간 투표하지 않는 시민들의 이름과 이 이름을 확인한 다음 그 사람들 이름으로 왕창 쑤셔 집어넣은 거죠. 예, 그래서 투표율이 최대 10%까지 껑충 뛰어오르게 만든 아주 범인들이죠. 예. 참 예술이네요. 조작 예술을 한번 여러분 보셨는데 이건 동영상 편집해가 제가 한번 또 내보내겠습니다. 예, 자. 두 가지 영상이 동시에 떠 있습니다. 하나는 무편집, 하나는 편집을 해서 조금 확대를 해놨는데, 잘 보이시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확대를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용, 무편집용, 편집용, 무편집용 그렇게 해서 대국민 홍보자료를 쓰면 되겠네.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수원 장안구 장안구입니다.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이건 정말 그이 중앙선관위가 이 투표 개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건 뭐 부실 사례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조작의 한 단면이 아닌가 아, 저는 그런데 압니다. 이거는 꼭 같은 경우가 저 인천 중구에서 또 불이 꺼졌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꿈이란 젊은 청년들이 그거를 찍어가지고 이게 선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던데 아 이거구나 이것도 지금 그 현장에서 이거 뭐지 하는 이 시민들이 촬영을 해서 제보를 이거 원래 했는데요. 역사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저 노동당인가 뭐 하는 데에서 저 창원 성산인가에 보궐선거에 불 끄고 집어넣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껐다 켜지니까 이겼죠. 이거 한번 보시죠. 참 대단하네요. 이것도 영상인데요. 오늘 수원 갑자기 꺼질 수 있... 종합운동장은 아주 시스템이 잘돼 뭐죠? 있는 여기... 그런 아, 그 정말 왜 이래? 체육관이고요. 그 웬만해가지고는 전기 꺼지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60년대 대체 이게 개표소, 뭘까? 무슨 뭐 60년대 전기가 모자라서 꺼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전기 이렇게, 많이 꺼졌죠. 전기를 정전이 된 거네요. 꺼버렸습니다. 오래 갑니까, 이 정전이? 한참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불을 갖다가 다 꺼진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일부를 꺼버린 거죠. 일부를 꺼가지고 그렇게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참 대단하네. 저러고 있는 거죠. 지상발전기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중앙선관위 그리고 수원시 그냥 도둑질하려는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2022년에 개표하는데 불을 끄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관도 굉장히 현대식으로 보이는데. 예, 수원 그 운동장으로 지금 종합운동장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는 전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 인원도 있고 충분히 관리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식들이 컴컴한 상태로 계속 개표가 진행되는 걸 보면 이걸 조작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표를 뭐 가져와도 모를 판이죠. 모를 지금 판이네요. 상태로. 그런데 그 인천시 중구 같은 경우도 전체 불이 꺼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불이 꺼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번 3구 대선도 그렇고 4.15 부정선거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을 농락하기 위해서 토끼가 범죄, 그러니까 범죄가 한 가지만 일어나면 쉽게 발각이 됩니다. 추적을 해서 열심히 토끼를 쫓아가서 급속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하게. 선관위가 한 10마리를 동시에 풉니다. 그래서 10마리 다 잡아봐라 이거죠. 10마리 다 잡아봐라. 너희들이 잡을 수 있나 보자. 그래서 10마리, 토끼 10마리를 범죄 10개를 풀어가지고 싹다 풀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뭘 잡아야 될지 모를 판이죠. 한심하네요. 꼭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중앙선관위 노정위와
김세환 씨인가요? 참, 예, 선거 개표, 투개표 아주 엉망으로 한 건 명확한데, 야당이라는 분들이 그냥 우선 한번 뭐 슬쩍 이야기하고 조용해지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참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그 소위 주변에 있는 꾼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제 또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타협할 수 있을지. 불을 끄고 지금 한 대가 어딥니까 이게? 수원 장항구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수원 장항구면 수원 장항구면 또 수원은 또 삼성전자 같은 게 있으니까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도시지 않습니까? 에, 지금 뭐 전국 어디나 가릴 것 없이 엉망입니다. 예. 예, 투표함이라든지 상태라든지 뭐 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뭐 27만 표, 25만 표도 채 안 되면 뭐 역대 선거 가운데서도 믿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재검표에 대한 요구가 왜 없죠?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도둑놈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냐. 예, 부정선거 들키려고 그러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우선 뭐 처음부터 이상했지 않습니까? 종로구 보궐선거에. 예. 종로구는 뭐 이낙연 후보가 무슨 뭐 잘못해가 나간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이제 벼랑끝 전술로 그냥 그렇게 그 국회의원직을 떵진 건데 그런 상징적인 종로는 뭐 여전히 강남이 지금은 융성하지만 종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데에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을 때 이미 보궐선거 결과하고 대통령 선거 결과 판이하게 다를 때 국민들이 너무나 의아하게 하고 반발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는데 뭐 그때부터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아마 종로를 양보하고 대통령 권력을 가져가겠다 이런 플랜이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들이 감시와 그다음에 그 본투표에 달려가는 바람에 결국은 0.7% 저는 모자랐다는 거죠.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당선자 낙선자의 그 현수막이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부족한 거죠. 예. 저는 조작표가 정말 부족했다. 예, 정말 부족했던 거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양평군 사는데 전국 방방곡곡이네요. 무효표가 예. 1번 캐비넷에 아,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간됐대. 그러니까 예, 예. 무효표가 모두 다 1번으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인데 한번 보시죠. 일단 영상을 한번 볼까요? 한번 예, 예. 말씀 좀 하시고 영상을 보죠. 예, 예. 지금 무효표가 상당히 이번에 무효표가 아마 두 배나 많습니다. 두 배나 많고. 이례적이네요. 그리고 심지어 무효표는 1번 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1번 캐비넷에 끌려 들어가는데 이 캐비넷에 끌려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확인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표가 1번으로 끌려 들어간 현상은 결국은 개표 조작도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요. 그럼 투표지 분류기에 어떤 그 뭐 프로그램상으로 세팅된 값에 따라서 투표 분류기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예. 예. 지금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든 그 1번 표로 끌어가서 0.7%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끌고 이제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15 총선에서 부여의 정진석 의원이 같은 경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예. 같은 경우에. 예, 1610표가 1810표가 되는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예, 분류만 하면 달라지는 이런 엉터리 분류였던 거죠. 그 한번 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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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요. 여기 좀 자세히 봐야 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영상은 이 양평에 참관하신 분이 찍었는데 그 이 긴 영상 중에 아드님을 시켜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찾아서 별도로 다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영상을 탁 켜자마자 보면 무효표가 싹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네.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게. 예. 이게 양평에서만 세 표가 확인이 된 겁니다. 세 표니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다른 투표지 분류 기기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착된 게 이 정도니까. 찍은 이렇게 영상을 영상 중에서 이렇게 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편집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긴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못 하시고 아드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세 건을 분류해서 보내왔는데요. 예, 이런 일은 전국에서 아주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